그리고 뭐 되는가 싶더니 연락이 끊겨버렸다. 뭐 온다 간다 말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연락이 다시 와서 그 문제를 내가 매듭을 지었다. 아, 이것도 예, 그 화계의 작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짓자 예, 하는 것이 바로 이 화계의 작용이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화계에도 뭐냐면 일종의 정신적인 궤도 수정이 됩니다. 정신적 궤도 수정. 궤도 수정의 이 어떤 작용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주로 좀 정신적인,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 화계운에요. 어떤 생각하냐면, 그동안 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봤다가, 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는 해외로 간다. 막 이런 것들도 어떤 작용에서요. 이 화계의 작용에 의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데, 그 사회적으로 뭔가 돈을 벌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큰 결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궤도 수정을 찾는 것, 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 화계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화계살도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 아시는 분 많아요. 예, 화계살. 예, 역마살은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던, 뭡니까? 이 도화살. 그죠? 도화살 아시죠? 예, 망신살. 그 다음에 장성은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렇게 대체 도화살, 망신살 정도는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역마살 아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화계살도 대체로 이제 조금 관심 여기에서 보는 분들은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 내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화계살이 들어있으면,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계살이 들어있으면,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뭔가 자기가 결과를 이루기 쉽겠다. 아니면 사회적인 면에서 이루기 쉽겠다. 예, 정신적인 면에서 왜 그렇게 쉽죠? 예, 아까 그 동작을 봤죠. 왜냐면, 잘 포장하고, 좋은 것을 잘 단장하는, 예, 정리하는 이런 모양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문예, 교육, 종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성공 번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팔자의 운명적으로 띠에 들어와 있다든지, 또, 날에, 태어난 날이나 달에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도, 예, 그런 날을 만나서 화계에 해당되면, 그렇게 돼지, 토끼, 양띠가 양의 날을 만나면, 예, 옛날 것을 다시 찢어서 정리를 할 일이 생긴다. 정리 점검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계살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예. 술 다음에 뭐죠? 해죠, 그죠? 예. 자, 이 대지의 자가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넘버라고 했을 때 10번, 그죠? 예? 10번.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급살이라고 합니다. 급살. 급살. 급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 이 급살은 억지로 뭘 한다 뜻이에요. 억지로.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급살 맞는다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예? 급살은 뭐냐면, 급작스럽게 뭔가, 횡액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급살 맞는다 그러죠. 그죠? 예? 급살도 뭐, 의미는 조금 차이했습니다. 갑작 급하다가 아니고, 압력을 줘서 이 말이거든요. 압력을 줘서. 예. 압력을 줘서. 그래서, 압력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자, 돼지가, 선배다, 후배다. 예, 후배인데, 후배를 시켜서 뭔가 욕심을 하는데, 빨리 내 능력만큼 움직여준다, 안 움직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압력을 준다, 안 준다. 압력을 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애를 태운다, 안 태운다. 예, 애를 태우죠, 그죠? 애 태우며, 예, 목적 달성. 자, 이런 말 되면은,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목적 달성. 되긴 되는데, 결국 애를 태우면서 목적이 달성된다. 자, 그 다음에, 애 태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몰아 세워서라도 하는 거예요. 몰아 세워서. 그죠? 예. 몰아 세워서. 예.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목적 달성. 예.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보통,
구속, 투색, 그 다음 박멸,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이 들어가요. 압력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몸을 뒤져서라도 후벼보고, 야, 너 분명히 돈 가져왔지. 돈 없다. 자꾸 돈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을 뒤져요, 안 뒤져요? 네, 뒤져요. 이게 뭐냐면은, 그대로 서 있어라. 이러면 그게 구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 몸을 뒤지는 것은 수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박멸이 돼요. 아시겠죠? 예, 머리 한 대 지어 박아서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이 겁살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겁살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내가 결국 그 좋은 어떤 흐름 속에 있지 못할 때에는, 애태움이 지나치어진, 그래서 애태움이 지나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음, 이럴 때도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음.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할 수 없음. 자, 그러니까 몸 다 뒤져봤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대 지어봤는데도 정말 없다 이거예요. 소위 배째라 이거죠. 배째니까 배째 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음. 그래서 이런 날은 대체로 그 먼 곳에서 부분적으로만 어떤 목적을 채울 것이고, 가까이서 내가 일을 보려고 하면 그 어떤 목적이 잘 채워지지 못해서 좀 애를 태우고, 또 부분적으로는 결국은 뜻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겁살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자, 겁살 이후에, 겁살 이후에. 이런 날은 뭐니까 딱, 달리기 겁살에 걸려있으면은, 그냥 좀 마음을 좀 비우는 게 좋죠. 마음을 좀 비우고, 아이고, 오늘은 막 안 되는 것이 70%다. 되는 것이 30%인데, 30%도 뭐냐면 내가 눈을 어떻게 하고요? 도끼 눈을 하고, 그죠? 막 밀어붙여야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방해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날은 대체로 이제 용도에 맞는 행위, 즉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벽에 못을 박는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막 압력을 주는 거죠, 그죠? 못 박는 일 이런 건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기타 압력을 주지 않고는 내 용도를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돼지 토끼 양은 뭐에 해당하고, 원숭이에 해당하고, 원숭이 지용은 뱀에 해당하고, 다 한 글자 다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벗어나버렸다. 이제 합의 궤도에서 벗어나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뱀, 닭, 소는, 뭐예요? 인, 그죠? 인의 이름에는 이것이 겁살이 되는데, 용도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해 다음에는 자가 되겠죠, 그죠? 해일 다음에 자일, 해년 다음에 자일, 자년이죠. 자, 이렇게 자년을 만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살이라고 합니다, 제살. 자, 이 제살을, 다른 말로는 이 수옥살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글로 쓰면은 뭐 제살. 재앙할 때 제자죠, 그죠? 재앙할 때 제살입니다. 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재앙과 같은, 재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절대 못한다. 이 천재 지변할 때 나오죠. 그 천재. 여기다가 뭘 쓰면요. 하늘 천자 들어오면은 천재죠. 그죠.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천재 할 때도 그 쓰는 그 제자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뜻입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네. 자, 그럼 수옥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면, 갇힌 수옥옥.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죠. 옴짝달싹. 이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움직이기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역마사라고도 작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일단. 소산할 구멍은 있는데, 어디로 그 구멍 보고, 소산할 구멍 보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거나, 또는 뭐예요? 예, 하늘이 무너져 버렸으면은 결국은 뭐냐면, 갇힌다. 수옥. 우리 옥에 갇히듯이, 예, 옴짝달싹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자,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 내 혼자 힘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자,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누구 힘을 빌려서? 타력, 남의 힘을 빌려서. 그죠?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원군을 청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뭔가 타력을 통해서, 또는 백조를 통해서, 그죠? 백조를 통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 힘을 빌려서. 힘을 빌려서. 자, 힘을 빌리는 어떤 것을, 자기가 주동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뭐냐면 내가 깨를 부려서, 이런 것도 돼요. 깨를 부려서. 그래서 깨를 부려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주동을 하려고 하면 그날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주변에서 다 반대한다 이거죠. 예.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막, 열의 여덟 아홉이 다 틀렸다 하나, 이렇게 한 날 있다고. 예. 이게 제살에 걸린 거죠. 제살에. 자, 이럴 때는 그러면 꼭, 그래도 나는 화장실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책상에 앉았다면 살 머리 낮춰가, 그죠? 낮춰가지고, 살살살 끼어서라도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깨를 부려서 어떤 목적을 해결되는 양상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렇게 타력이나 백줄이나 깨를 부른다. 이런 동작으로 볼 때는, 이 글자가 아주 멍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예, 멍하게 사는 사람은 다 공부하고 이제 수업 듣는데 반쯤 어벙을 졸면서 수업을 들었대요. 그때 갑자기 막 그냥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예,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옴짝달싹 못할 상황이죠, 그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깨를 써서 화장실 일단 갔다 온다, 그죠? 예? 갔다가 돌아와서, 예, 도로 잠이 온다, 안 온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주변 변동 따라 도망가듯이, 네, 뭔가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네, 내 인생을 좀 바꾸는, 네, 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냥 고집 아주 센 사람은 이런 눈에 어떻게 하냐면, 이, 보통 마음에 그 칼을 간다 이래봐요. 네, 무슨 말이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 이거예요. 좋다.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고 보자 하면서 칼을 탁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크게 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계기가 되는 것도 이 뜻이에요. 이게 팔자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깨돌이다 아니다. 깨돌이죠. 팔자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의 칼을 갈든지, 안 그러면 깨를 써서라도 해결하든지. 보통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낮에 냉장고 안에 뭘 못 먹게 하면 자는 착 하다가 나와가지고 살짝 냉장고에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꺼내 먹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미 운명적으로 안에 팔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깨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도 어차피 만나는데 이런 걸 만나면서 이런 동작이 결국은 자기 삶을 또 새롭게 바꾸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예. 누구든지 뭐냐면은 바로 다 제사는 이쪽으로, 예, 제사는 다 누구나 12날 중에 하루쯤 뭐가 되라고요? 예, 깨돌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깨를 못 뿌리는, 예, 곰티 같은 사람도, 예, 이런 믿은 사람도 뭐가 되면요? 그 제사라고 하는 날짜에 걸리면은, 결국 이 꾀를 부려서
자기 온도를 채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 경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렇게 누구누구 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 좀 똑똑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똑같이요.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의 기운이라든지 어떤 자연이 만들어주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적자 생존이라죠. 그죠? 적자 생존. 그 다윈 뭐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적자 생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존재가 살아남는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예, 누구든지 주변 환경이나 인자에 의해서 조건이 부여되면 거기에서 최선의 어떤 선택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 토끼와 개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철판 위에 예, 토끼 한 마리를 예, 토끼 한 마리를 얹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 예, 강아지 한 마리입니다. 이 강아지가 아내분 강아지 될 수 있으니까 대충 구별하십시오. 예. 이 정도 하면 강아지쯤 되겠습니까? 예. 자, 이 토끼와 강아지를 여기 철판 위에 두고 자, 여기에 불을 지핀다. 자, 이때 토끼와 강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네? 예? 발짝발짝 입니다. 그럼 병아리도 한 마리 여기 둬볼까요? 자, 병아리도 여기 한 마리 있다. 자, 병아리 개, 토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발짝발짝 예, 뛴다는 거죠. 원래는 발짝발짝 뛰는 운동에 강한 건 누구예요? 토끼 혼자 원래 깡충거리는 놈인데 불을 갖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발짝발짝 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예, 토끼 기운을 많이 타고 났든 개의 기운을 많이 타고 났든 이건 닭이죠. 그죠? 예? 작은 닭 좀 이 병아리가 작은 닭이 돼요. 닭의 기운을 타고 났든 어떤 게 오니까 불기운이 오니까 깡총깡총 뛰기는 매 한 가지더라. 아시겠죠? 예? 그런 것처럼 예, 범, 말, 개가 쥐를 만난 것이나 예, 돼지, 토끼, 양이 무엇을 만난 것이나 닭을 만난 것이 다 무슨 이 제사를 만난 것인데 이때가 되면 다 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최선을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 머리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문화를 빨리빨리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잠이 안 온다 이거라요. 지금 미치겠거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예, 하루하루의 그 일진이나 기운의 변화라는 것이 그런 어떤 예, 상황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 인간이 누구나 뭐 우리가 누가 더 위대하고 더 위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예, 의해서 예, 기본적인 반응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주변 기운이 변화할 때 예, 사람의 그 동작이나 행위가 예, 무엇으로 예, 보편적인 어떤 경향성 드러난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제살 같은 경우가 아까 보시다시피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예,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운이 올 때는 무조건 엎드리고 참고 그렇죠. 경상도 말로 수그리 그렇죠? 수그리 다 수그리 예. 안 수그리면은 이제 결국은 멍든다. 자,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11번, 12번, 맨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축 닿으면 도로 인도 돌아가죠, 그죠? 예, 이 축은 뭐냐면, 예,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천사. 이 천사는, 예, 하늘이라 뜻인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게, 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느냐 안 뜨느냐를 어디로 봐요? 해를 찾아가요? 하늘을 봐요? 그렇죠. 하늘을 보니까 아직 해가 비칠 기미가 없다. 아직도 멀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자, 축 다음에는 인이 들어오는데 인보다 앞에 있죠. 그죠? 인보다 앞에 있죠. 예,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뭐냐면 예, 대체로 윗사람, 예, 존장, 하늘처럼 높다, 앞서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존장, 윗사람을 통해야 뭐가 된다고요? 해결이 된다.
자, 그럼 하늘 보고 할 수 있는 행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삽질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하늘을 보고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정신적인, 예, 정신적인 활동, 이런 것에 예, 대체로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이 예, 바로 이 천사라는 거죠. 요 밑에 내려오면은 뭐예요? 돼지 토끼 양태한테는 개. 그죠? 그 다음에 원숭이 용한테는 예, 양. 그죠? 뱀닭 소에게는 진. 예, 그죠? 예, 진. 이렇게 예, 천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작하는 바로 앞에 가죠. 그죠? 예, 그런 글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예, 행위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단계, 예, 해 뜨기 전 새벽. 자, 그때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신살이 뭐예요? 저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했던 게 뭐였죠? 지살이죠. 그죠? 지살. 이제 드디어 땅에도 햇살이 비쳤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 아직 어두웠는데 환해지면서 이제는 땅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예,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 앞 단계가 바로 해 뜨지 않은 하늘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천사라는 대체로 이렇게 예, 동작이나 행위를 따를 때 순조롭고, 내가 삽을 들고 나가면 고생한다, 안 한다. 예, 하늘을 삽질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예, 우리가 뭐 신수를 보는 수단이 여러 가지인데, 하늘의 신수에 적용될 수도 있고, 일진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는데, 예, 그 중에서 이 임자들을 잘 한번 경험적으로 쭉 관찰해 보시면 아주 그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볼일을 보실 때, 야, 오늘은 선배를 만나야 되는데, 거꾸로 뭐예요? 예, 후배격 날짜를 선택하면 뭐예요? 예, 선배도 뭐예요?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 못해준다? 못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망이다.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날그날의 그 용도나 흐름이 맞도록, 예, 그걸 이, 여기 있는 아까, 예, 12신살에 의한 신수법을 잘 쓰시면 아주 그냥 도사님 소리는 못 들어도 완전 꾀돌이는 될 것이다.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욕심내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